천 스파. 제국 규모가 크더라고, 이거. 내가 버스를 안 타면은 이 버스가 많잖니. 아, 내년에는 버스 가지. 산내 초등학교. 금천가든, 금천마트. 하동 버스 여기서 남천 정문 버스 정류소. 현재 11km를 이동하였으며 5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밀양으로 가지 않고요, 상동역으로 갑니다.
대구 63, 등산 47, 청도 21km. 우리나라 잘하는 게 있죠. 터널 뚫고 아랫발 세우는 세계 1등입니다. 따라 그러시면 세계 1등이야. 조이드 골프. 지금 상동역으로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일곡 도서연구소. 일곡 김미정. 아, 배고파. 배고파. 가곡천. 가곡이라는 지명도 참 많아요. 가랑장 가곡. 그래서 길을 합장하거나, 그래, 합장이 돼. 나라 만들구나. 그러면 또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 대구 59, 등산 43, 청도 17. 주유소를 지납니다. 지금 상동역을 가고 있죠. 여기서 무인텔이 있네요. 금곡. 금곡이라는 지명도 참 많아요. 다음에 이제 상동역이 다 돼가네. 안인교 상거리. 상동역에서 2시 열차라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되겠나. 안인교 상거리를 지나고 있네요. 지금 상동역으로 가고 있죠.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상동초등학교군요. 서로 상동역이 다 되어갑니다.
자전거는요,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해서 지금 하행선을 예매를 안 했거든요. 도착해가지고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예매해가지고 남겨본 수가 있어. 몇 번을 내가 표를 물었는데, 아, 돈이 거의 없더라고. 뭐, 1,200원밖에 안 꼽히더라고. 그것도 아껴야지. 상동 명소재지죠. 도모마을. 반갑습니다. 아, 그나마 상동이 가까워서 오네요. 상동이 최소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되겠네. 숲속 요양병원에서 장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햇빛이 막 등을 태우려고 그래. 한시 지금 2시 차를 타야 되거든요. 1시간 이상 기다리대, 최소한.